2017년 4월 4일, 경찰이 갑자기 행방불명된 한 남성을 급하게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남성은 당시 경찰이 수사 중이던 한 사건의 강력한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3주 전에 한 여성이 심정지로 사망한 일이 있었어요. 화장까지 다 끝났고요. 그런데 타살이 의심된다는 거죠. 강력한 용의자였던 남성의 직업은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하루 전에 병원에 출근했던 이 남자는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연락마저 끊겨버려요. 출동한 경찰이 이 남성의 병원부터 확인을 합니다. 원장실을 확인했는데 여기서 수상한 흔적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정체불명의 약병들이 널브러져 있었고요. 혈흔이 묻은 솜이 있었다고 해요. 병원에서 쓰는 솜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병원 CCTV를 확인해 보는데 새벽 5시경에 이 남자가 자신의 몸에 주사를 투여하고 비틀거리면서 병원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그는 휴대폰도 두고 나갑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두고 간 휴대폰에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 기록이었는데 자신이 죽인 게 맞다. 죄송하다. 범행을 자백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이런 내용을 남기고 주사를 투여했다. 경찰은 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즉시 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추적이 빠르게 이루어졌고요. 당일 오후 2시 50분경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 주차장에서 이 남성의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자는 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스스로 투여했던 약이 수면제 성분이었나 봐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경찰의 예상대로 조수석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시도로 번개탄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사가 가능하게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요. 그 자리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됐죠. 그렇게 드러난 이 유력한 용의자의 정체는 누구였냐? 바로 사망한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2017년 3월 당진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의사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던 사건인데, 이게 처음에 유족들의 의심으로 수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부터 어떤 내용인지 준비된 것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살해범으로 남편이 검거되면서 주변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누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웃들은 속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놀라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이 부부는 특히 평소에 표정도 되게 밝고, 운동도 함께 다니고, 누구보다 다정한 부부로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더 놀랐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망 당시에 아내 윤 씨가 병원에서도 병사로 처리가 됐었기 때문에 주변인들은 그냥 아파서 그랬구나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서도 병사로 처리됐던 이 사망이 이게 어떻게 살인사건으로 드러나게 됐을까요? 지금부터는 아내 윤 씨가 사망했던 시점으로 시간을 좀 되돌려 볼게요. 2017년 3월 12일 자정이 넘을 무렵 충남 당진의 주택에서 119 신고가 들어옵니다. 아내가 쓰러졌고 호흡 마비를 일으켰다는 내용이었어요.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편 최 씨는 아내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내 윤 씨는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심정지로 사망 판정을 받게 됐죠. 당시 나이 45세였어요. 너무 젊죠. 남편 최 씨는 구급대원에게 외출을 나갔다가 왔더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 외출 전에는 괜찮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윤 씨의 사망은 병사로 처리가 됐고요. 시신은 화장됩니다. 병사로 처리된 이유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그녀의 사망은 잊혀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윤 씨의 사망에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윤 씨의 친정 식구들이었습니다. 특히나 그녀의 언니가 아주 강하게 최 씨를 의심했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 의구심을 지우지 못한 친정 식구들이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뒤에 경찰서에 찾아와서 최 씨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친정 식구들은 왜최 씨를 의심했던 걸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장례식장에서 남편 최 씨가 보였던 모습이에요. 아내가 45이면 너무 젊은 나이에 사망한 거잖아요. 근데 너무 태연한 거죠. 아무렇지 않은. 근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갑작스럽게 비극이 닥치면 사람이 현실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표정의 문제만은 아니었다고 해요. 윤 씨의 친언니의 말에 따르면 망자의 남편이면 상주잖아요. 근데도
빈소를 계속 이탈하고 자리를 너무 자주 비우는 거예요. 친정 식구들이 찾으러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막 서운함을 느낄 정도였던 거죠.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장례가 딱 이틀만 치러지고 화장이 아주 빠르게 진행돼요. 아내의 장례식이 2일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은 3일장으로 치러지는 게 일반적인데 딱 이틀. 그러니까 아내가 12일 새벽에 사망을 했으니까 13일을 지나서 14일에 발인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13일에 발인이 된 거예요. 하루 차이긴 하지만 발인이 보통 오전에 진행된다는 걸 감안하면 정말 짧게 장례가 치러진 거죠. 그리고 이 짧은 장례식 이후에 시신도 빠르게 화장됩니다. 저희 작가님도 이거 준비하면서 장례식장을 정말 수십 번 가봤지만 2일장은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사실 이 부부가 재혼을 한 사이였어요. 최 씨는 전처와 이혼을 했었고 윤 씨는 전 남편과 사별했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게 돼요. 되게 빠르죠. 그로부터 1년 만에 윤 씨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무엇보다 이상했던 점은 이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윤 씨가 두 번이나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평소에 심장 관련 질환도 없었거든요. 수상한 정황이죠. 유족들이 의심할 만합니다. 경찰은 유족이 제출한 진정서를 접수해서 수사에 들어갑니다. 시신이 이미 화장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너무 오래 지나지 않아서 포착하게 돼요. CCTV와 기록이었어요. 실제 CCTV 캡처 사진이에요. 최 씨의 병원 CCTV에서 윤 씨가 사망하기 2주 전에 그가 약물을 제조하는 모습, 그리고 주사기를 챙겨서 퇴근하는 모습이 찍힌 거죠. 이걸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병원 밖으로. 두 번째로는 직원들 명의로 다량의 수면제를 구입한 기록까지 확보된 겁니다. 왜 직원들 명의로 했을까요? 이쯤 되면 최 씨도 느낄 거예요. 내가 지금 의심받고 있구나. 점점 더 쪼여올 거고 도망칠 곳이 없겠구나. 거의 들켰다고 생각을 한 거죠. 결국 최 씨는 자신의 팔에 정체불명의 주사를 놓고 어머니에게 자백 문자를 남기고 도주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도주를 했다가 영동고속도로에서 검거가 된 거죠. 최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요. 약물을 이용해서 아내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최 씨가 진술한 사건의 전말을 들려드릴게요. 최 씨는 병원 직원들 명의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요. 그리고 약국에서 수면제를 14일치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 명의로는 근육 이완제를 구입해요. 이때 사용한 이완제가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이때 사용했던 그 근육 이완제가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미국에서 사형 집행할 때 쓰이는 약물이에요. 이게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이다 보니까 당연히 과도하게 사용하면 심장 근육도 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물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마치 목을 졸린 것처럼 숨을 쉴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심장이 정지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최 씨는 수면제를 부숴서 가루로 만들었고요. 근육 이완제 분말은 식염수에 희석을 해서 주사기에 넣어둡니다. 이걸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언제 죽일까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건 당일 밤 10시 30분경에 이제 저녁밥을 다 먹고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먼저 마시게 했던 거죠. 일단은 잠이 들어야 자기 맘대로 주사를 놓을 수가 있잖아요.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됩니다. 아내는 잠들었고요. 그는 아내의 팔에 근육 이완제를 주사하고 이후 밖으로 나가 외출하는 척 연기를 했던 거죠. 30분 뒤에는 집으로 귀가를 했고요. 자신이 직접 119에 신고를 합니다. 구급대원이 출동을 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아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획살인에 우연히 발견한 최초 목격자인 척, 아내를 살리고자 온 힘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하는 연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말이에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됐죠. 사건 발생 4개월 전에도 최 씨가 아내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앞서서 윤 씨가 결혼 이후에 두 번의 심정지를 겪었다고 했었잖아요. 첫 번째는 사망하지 않았고 두 번째 심정지에서 사망을 한 건데 이첫 번째 심정지도 남편이 벌인 범행이었던 거죠. 수법은 똑같았습니다. 119가 출동했을 때 이날도 남편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면서 윤 씨가 목숨을 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 병원에 갔다가 깨어나고 나서도 윤 씨는 내가 심정지를 일으켰던 게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 남편이 그랬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거예요. 그렇게 최 씨의 첫 번째 살인 시도는 미수로 그칩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최 씨는 두 번째 시도에서 주사를 놓고 30분 동안 밖에 나갔다가 온 거예요. 시간을 끈 거예요. 충분히 몸에 약이 퍼지도록. 그리고 나서 신고를 한 거죠. 당연히 피해자에게는 비극적인 일이지만 이 살인을 하고 싶어 했던 범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일이 잘 풀리는 계기가 된 거예요. 넉달 전에 심정지로 병원에 왔었던 환자가 또다시 왔다? 병사 처리의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병원 측에서 아내가 사건의 피해자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 첫 번째. 최 씨가 사용한 근육 이완제는 투여하고 4시간에서 5시간만 지나면 다 분해가 됩니다. 몸에 흔적이 남지를 않아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약이 일반인이 구할 수 있는 약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심정지 때 이송된 병원에서도 뭐 약물을 넣었다거나 뭐 범행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거기까지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아내가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을 피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사람이 지금 죽냐 사냐 이런 상황에서 약물 검사보다는 일단 살리는 게 먼저잖아요. 응급처치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뭐 가족의 별다른 요청이나 어떤 것들이 있지 않는 한 약물 검사를 굳이 시행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심정지를 일으킨 아내가 병원에 이송이 됐고 병원 입장에서는 넉달 전에 심정지로 실려온 환자가 또 왔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녀의 병력이 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병사 처리가 된 거고요. 상황이 최 씨에게 유리하게 흘러간 거죠. 이후에 빠르게 시신을 화장한 최 씨는 완전 범죄를 완성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유족의 의심은 피할 수 없었던 거죠. 유족들은 남편이 재력가였던 아내의 돈을 노리고 범행을 벌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사망한 아내 윤 씨가 상당한 재력가였어요. 부부가 함께 살던 건물도 아내 소유였고요. 가치는 10억 원 상당이었다고 합니다. 재혼 이후에는 1억을 들여서 남편에게 병원을 차려주기도 했고요. 외제차까지 사줬다고 해요. 그간 체납된 세금도 모두 대신 내줬고요. 그러면 최씨 입장을 좀 보자면 최씨 입장에서는 아내를 죽일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최 씨는 이렇게 말해요. 평소에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 아내가 자신을 무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유족과 주변 사람들은 아내가 남편을 끔찍이 생각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이렇게 반박을 해요. 경찰 또한 돈을 노린 남편의 계획적인 범죄로 판단을 했어요. 이유는 아내가 사망한 이후에 남편이 보였던 행적 때문이었어요. 장례식이랑 화장이 되게 일찍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불과 2주 만에 아내 소유였던 건물이 남편 명의로 이전이 된 거예요. 이 밖에도 사망보험금, 아내 명의의 예금, 총 7억 원이 남편 계좌로 옮겨집니다. 물론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도 빠르고 신속했던 거죠. 모든 게다 일사천리였어요. 사실 최 씨의 주장대로 범행 동기가 부부 갈등이었으면 이혼을 하면 되죠. 물론 부부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이런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너무나도 계획적이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문제다? 무조건 그렇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 씨에게는 아내의 돈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의사면 돈을 많이 벌것 같은데 왜 사람을 죽일 정도로 돈에 집착을 했을까? 이런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과거 행적을 통해서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최 씨는 명문 의대를 졸업했고요.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방송에도 출연할 정도로 인지도를 쌓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키게 됐죠. 입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면서 보험 사기에 연루된 거예요. 이때 소송에 휘말리면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죠. 이것 때문에 병원 운영이 점점 어려워졌고요. 적자가 누적되면서 결국 병원을 폐업하게 됩니다. 병원이 보험 사기에 가담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요. 최 씨는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전처와 이혼을 하게 됐고 매달 800만 원의 양육비 부담을 떠안게 됐죠. 의사니까 이제 이후에 다른 병원에 다른 성형외과에 페이닥터로 가게 됐는데 여기서는 더큰 사고를 쳐요. 안면 리프팅을 해주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혀서
벌금형을 받게 됐고, 사흘 후에는 안검하수 교정술 과정에서 또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하면서 환자가 사망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막대한 보상금을 떠안게 됐죠.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되게 의심스러운데, 이게 자격이 있든 없든 이미 업계에서는 안 좋은 소식들이 쫙 퍼졌습니다. 더 이상 페이닥터로도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 그가 문을 두드렸던 곳이 결혼정보업체였어요. 여기서 사망한 윤 씨를 만나게 된 거죠. 사실 저는 이 결혼정보업체를 찾아간 것, 이것도 다 계획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사랑이 그리워서, 배우자가 필요해서, 그 와중에 그래서 결혼정보업체를 찾았을까요? 의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걸 내세워서 자신의 계획에 쓰일 도구를 찾았던 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최 씨는 윤 씨와 결혼을 하게 됐고요. 윤 씨는 자신의 고향인 당진에 내려가서 성형외과 병원을 차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최 씨는 윤 씨의 도움으로 당진에서 병원을 개업해요.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다 대부분 윤 씨가 부담을 했고요. 우여곡절 끝에 최 씨는 다시 진료를 시작합니다. 병원은 뭐 그럴듯하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무렵부터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최 씨의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과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최 씨는 아내가 시댁과 심한 고부 갈등이 있어서 관계가 끊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처에게 지급하던 양육비, 아이들 면접 교섭권 문제로도 갈등을 겪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남편이 그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만나는 거를 싫어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둘 사이에 아이가 안 생기는 것, 이것도 갈등의 이유였다. 그러니까 최 씨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 갈등이 생각보다 깊었던 걸로 보여요. 최 씨는 이런 갈등 속에서 이러다 이혼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했을 겁니다. 당시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전적으로 최 씨에게 불리한 상황이에요.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게다 아내의 돈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갈등 때문에 한순간에 다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겠죠. 만약에 병원에 투입된 아내의 돈이 빠져나가면 병원 운영은 바로 위기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이전에 사고 경력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도 없죠. 하지만 아내가 죽는다면 남편은 그 돈을 전부 상속받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범행을 결심하게 된 거죠. 유족과 경찰, 검찰의 판단이 이러했습니다. 돈을 노린 남편의 계획적인 범행이다. 근데 저는 이런 어떤 경찰의 판단에 조금 더 생각을 보태고 싶은 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결혼정보회사의 문을 두드렸던 그 시점과 이후부터가 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물론 그냥 다시 재기하는 발판 정도로 결혼을 이용했을 수도 있지만, 결혼 이후에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해서 내가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려웠다면, 본인이 말했던 저 갈등의 이유 자체를 좀 없게 해야죠. 아내가 싫다는 건안 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든 100%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가면을 쓰고서라도. 그러니까 살인을 할 정도로, 살인을 계획하고 이런 행동을 할 정도로 이혼이 두려웠다면, 차라리 살인자 안 되고 그냥 아내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사는 게더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냐는 겁니다. 결국에는 유족도, 경찰도, 법원도 돈을 노린 계획살인으로 가기는 했는데요. 그 계획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는 사실 아무도 알수 없는 거죠. 결혼의 진짜 목적이 그냥 발판 삼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결혼을 하고 살해를 한 뒤에 상속받을 것까지 생각을 했었던 건지. 재판에선 남편은 끝까지 부부 갈등이 원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스터리죠.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지만 뚜렷한 증거와 자백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는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량이었어요. 검사 측은 수법의 잔인함과 동기의 악함을 이유로 남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면 그간 누리던 것을 잃게 되니 결국 돈 때문에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거죠.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징역 35년이었어요. 아내의 재산만을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부부 갈등이 원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최 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경찰은 사형을 주장하면서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또한 35년이 나오게 됐고요. 최 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됩니다. 그렇게 묻힐 뻔한 윤 씨의 억울한 죽음은 아쉬운 판결로 대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윤 씨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임신을 간절히 바랬다고 합니다. 죽기 이틀 전 그녀의 마지막 검색 기록은 임신 잘 되는 법, 그리고 그녀의 소망 노트에는
행복한 미래를 그렸던 바람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형외과 대박 성공. 우리는 백년해로 합니다. 저는 남편의 아들을 낳을 겁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랑했던 사람에 의해 무참히 깨진 안타까운 바람들을 끝으로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5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 미제 사건이에요. 대전에 있는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죠. 이 사건 현장은 꼭 영화의 한 장면을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었고요. 의미 있는 목격담에 결정적인 증거까지 있었지만 아직 범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미스터리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에서는 미제 사건은 못 잡은 사건이 아니라 잡게 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최소 1년 전의 영상일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는 초반에 영상이 공개됐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거든요. 어느 시점부터는 노출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또 다른 컨텐츠에 가려져서 무조건 잊혀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제 채널에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2005년 11월 2일 오후 1시 30분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당시 나이 26세의 여성 김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현장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었어요. 사실 남편은 그날 장기간 출장에서 돌아온 상태였고요. 집에 돌아오면서부터는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이미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미 출장지에 가 있는 동안 아내와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았었고 그것 때문에 대전에 살던 지인에게 집에 한번 가봐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도 문이 잠겨 있고 집 앞에 전단지가 쌓여 있다, 외출하고 없는 것 같다 라는 말을 전해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남편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고요. 결국에는 열쇠수리공을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집안에 들어선 순간 남편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악취가 집안 가득 풍기고 있었고요. 그 악취의 원인은 며칠간 연락이 되지 않았던 아내의 부패한 시신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과거 한 차례 이혼을 했었다가 재결합을 결정한 상태였어요. 사망한 김 씨는 남편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었고 곧바로 아들도 낳았었는데요. 결혼 생활이 쉽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를 시부모에게 맡기고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됐는데 서로 떨어져서 힘들게 살아가다가 재결합을 결정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렇게 된 지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다시 살림을 합치기 전에 각자 돈을 버는 데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작은 원룸 형태의 이 빌라에서 머물다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아이를 데려오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거죠. 사건 현장을 좀 보면 너무 참혹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특이했습니다. 범행 흔적이나 당시의 그 소음 등을 차단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관찰이 됐었는데요. 우선은 현장에 들어갔을 때 방 안에 TV가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침대에 있었어야 할 이불이 세탁기 안에서 세탁이 된 채 발견이 됩니다. 범행 당시에 새어나갈 만한 소리, 그리고 이불에 남았을 범인의 흔적들을 이 범인이 은폐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범인이 이렇게 은폐를 하기 위해 했었던 또 다른 행동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집에 침입한 누군가가 처음부터 사례를 생각하고 들어왔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영화의 한 장면 중에 유산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했던 살인자가 범행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현장에서 밀가루를 뿌려요. 딱 이 장면이 현장에 그대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영화에서와 달리 이 사건의 범인은 시신에는 가루를 뿌리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현장의 사진이에요. 이 현장에서는 거의 다 쓰고 없는 부침가루 봉지가 발견이 됩니다. 범인은 이 부침가루를 김씨의 시신이 아니라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을 만한 곳에 모두 뿌려놨어요. 물건, 바닥, 매트리스 위 이런 부분이었죠. 범행 현장을 어떻게든 오염시키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죠.
자, 그러면 이 부침가루를 뿌려야겠다고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에 떠올렸을까요? 의문이 드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 이후에 범행 예상 타임을 추정하긴 했었지만 이 김씨의 시신이 날씨에 비해서 되게 빠르게 부패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현장에 보일러가 틀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인이 아니라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이 틀어놨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물론 제 판단이니까 생각이 좀 다르실 수 있어요. 이 사망한 김씨가 당시에 형편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결국에는 유흥업소까지 다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겨울도 아니고 10월 말에 조금 춥다고 보일러 요금도 되게 부담되는 형편일 텐데 집에 들어오기도 전에 보일러를 켰을까요? 한겨울이라면 당연히 켜야겠지만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김씨는 집에 들어오면서 바로 살해당한 걸로 보이거든요.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본다면 보일러를 본인이 들어와서 켰다? 혹은 집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맞춰놨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범인에 의해 켜졌다고 보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뭐 현장을 은폐하려고 했던 건 당연하고 그중에서도 부침가루와 보일러, 적어도 이두 가지는 범인이 현장에 침입하기 전에 준비했던 거죠. 무조건 난 오늘 사람을 죽일 거야. 이것까지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정안 되면 죽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은폐해야지. 이 정도의 플랜은 가지고 현장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거죠. 자, 시신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에 몸에는 강한 구타를 당한 흔적이 보였고요. 외투를 입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게 외출 전이라서 입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귀가를 하고 나서 아직 벗기 전에 공격을 당한 건지 이건 뒷부분의 내용이 나올 거예요. 피해자는 방바닥에 반듯하게 뉘어져 있었고요. 윗옷은 가슴 위로, 바지는 무릎까지 내려간 상태로 발목은 노란 포장용 테이프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불을 세탁한 걸로 봐선 침대 위에서 어떤 피해자가 사망할 만한 공격이 이루어졌고, 이후에 그녀를 바닥으로 옮긴 것으로 이 당시의 상황을 좀 그려볼 수가 있겠죠. 휴대폰은 분리된 상태로 지갑, 카드와 함께 이 침대 위, 매트리스 위에 흩어져 있었고요. 밀가루가 또 뿌려져 있었습니다. 부침가루가 뿌려져 있었어요. 옷이 벗겨진 피해자의 모습을 통해서 성폭행 의심을 좀 해볼 수도 있는데, 국과수 부검 결과 그런 정황은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목적이 뭘까? 마침 피해자 김 씨의 지갑에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돈이 목적이었을까? 실제로 서랍장을 뒤진 흔적도 있었으니까요. 경찰은 범인의 원래 목적이 강도와 강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현장의 모습,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본래 목적은 강간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돈이었을 수도, 혹은 그둘 다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가능성을 좀 보자면 강간이 목적인데 그게 아니었던 것처럼 위장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해 보이는 건 죽여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거죠. 혹은 평소에 이놈이 살인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놈이었다면 머릿속에 이미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자동적으로 그런 은폐하는 행동들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부침가루와 보일러는 좀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누굴까요? 현장을 보면 어딘가 창문이 뜯겨져 있다거나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현관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건데 안에서 있었던 사람이 열어줬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경로도 있을 거예요. 뒤에서 쫓아오다가 김 씨가 집에 들어가는 딱그 타이밍에 같이 밀고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만 그 원룸촌에서 뒤에서 이상한 괴한이 쫓아오면 여자가 문을 열 때까지 뒤에서 머뭇거리다가 문이 열릴 때 같이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현장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지금까지 보면 아주 철저한, 어느 정도는 계획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범인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완벽하진 않았어요. 현장에 자기 흔적을 남겼던 거예요. 잡히고 싶어서 안달난 놈이 아닌 이상 본인이 미처 지우지 못하고 나간 것 같은데, 지문과 족적과 혈흔이 발견된 거죠. 범인이 불리한 것으로 보이는 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는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었는데, 부침가루 봉투에서 쪽지문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두 점의 혈흔이 발견된 겁니다. 이렇게 범인의 DNA까지 확보가 됐죠.
자, 지금부터는 국과수에서 추정했던 사망 시기, 그리고 그 시기에 그녀를 기억했던 사람들과 이웃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피해자 김 씨가 출장을 떠난 남편과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던 시기는 10월 28일 저녁 8시경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주점으로 출근을 했고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을 하면서 술에 취해서 계속 울었다고 해요. 결국에는 주점 사장이 오늘은 일을 못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택시를 태워서 그녀를 집으로 보냅니다. 퇴근한 시각이 자정을 넘긴 10월 29일 새벽 1시 40분경이었고요. 그녀가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도착해서 사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었는데 그때 시각이 새벽 1시 48분이었어요. 새벽이라서 차가 막히지는 않았을 테니 차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곳까지 일을 다녔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이때까지, 그러니까 사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던 1시 48분까지는 그녀가 살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날 김 씨의 친구가 새벽 3시쯤에 전화를 걸어요, 그녀에게.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다가 말없이 다시 끊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 씨의 휴대전화는 배터리가 분리된 채 발견이 됐었고요. 아마 이때 범인이 폰을 꺼버리고 자신의 지문을 지운 걸로 보여요. 일단 피해자 스스로 친구 전화를 그런 식으로 끊을 이유도 없었고, 폰 자체에 또 부침가루가 묻어 있기도 했었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새벽 1시 48분에서 친구가 전화를 걸었다가 끊긴 새벽 3시 사이에 범행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예상 시간이 조금 더 정확하게 특정되는 이웃주부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새벽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 번만 들은 게 아니었어요, 그 소리를. 새벽 2시쯤에 정확히 아저씨 왜 이래요?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리고 뭔가 우당탕하는 소리,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소리. 너무 무서웠어요. 이 사람도 남편이 귀가를 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얼마 뒤에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남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 이웃 여성이요. 그때 시각이 새벽 2시 9분이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좀더 정확하게 특정이 되죠.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이 1시간 내에 범행이 벌어졌을 거고, 범인은 그 안에서 이불을 빨거나 자신이 범행을 했던 그런 흔적들을 지우는 적어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는 이 현장에 머물렀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피해자는 현관으로 들어갔을 테니 그때 들려온 아저씨 왜 이래요라는 소리는 범인이 어떤 식으로 이 집에 침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현장에서 외투를 입고 있었던 건 그녀가 귀가하자마자 범인에게 공격당했다는 걸 뜻하겠죠. 범인은 귀가하는 그녀를 밀어붙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을 거고요. 자, 이런 이웃주부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또 하나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한 택시기사의 제보였어요. 이게 김 씨를 태워준, 그김 씨를 집 앞까지 태워준 그 택시기사는 아닙니다. 이 택시기사의 제보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건 발생 당일 새벽 2시 40분경에 이 택시기사가 갈마동 인근에서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을 태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뭔가 앞에서 운전을 하면서도 뒷좌석에 앉은 그 승객의 기색이나 어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겁니다. 양손으로 막 얼굴을 감싸고 막 떨고 부들부들 떨고 계속 막 숨을 몰아쉬고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진짜 몸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 흥분과 불안이 그대로 몸 밖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이 남성이 자기 운전석 팔걸이 박스 쪽에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던지고 내렸대요. 기사가 이걸 펴봤는데 여기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나는 거 하나. 이게 결정적인데 이 사람이 앉아 있었던 자리에 하얀 가루들이 막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얼굴은 제대로 못 봤대요, 밤이라서. 근데 체격적인 걸좀 보자면 한 175에서 180 정도로 보였고, 키가. 그리고 몸은 좀 나름 운동을 한 것처럼 좀 다부진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살이 찐건 아닌데 조금 운동한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었대요. 경찰이 이 제보를 받고 남성을 내려줬다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무런 소득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떤 미제 사건들은 단서가 너무 없어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이웃의 제보, 진술, 목격담, 거기에 범인의 DNA까지 확보가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범인이 잡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까지도 잡히지 않았다는 건 어디선가 평범한 이웃으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0월 30일에는 아내와 이틀째 연락이 닿지 않았던 남편의 부탁을 받은 그 인근에 살던 지인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10월 30일 저녁 7시경에 한 차례 방문을 했었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고 했고요. 다음 날인 31일 오전 10시 반쯤에 한 차례 더 찾아갔을 때도 아무도 없었다고 했어요. 집 앞에 전단지만 수북히 쌓여 있었다. 결국엔 남편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일을 급하게 마무리하고 갈마동에 돌아왔다가 현장에서 아내가 사망한 모습을 발견하게 됐던 거죠. 제보 내용, 진술 내용, 그리고 피해자 주변 인물들이 진술한 그녀에 대한 마지막 기억,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사건 발생 예상 시기는 10월 29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실제로 국과수에서 추정했던 그녀의 사망 시기도 약 3일에서 4일 전이었으니까 시기적으로도 거의 일치한다고 볼수 있죠. 그날 그녀가 현관 앞에서 마주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된 범인의 DNA와 전과자들의 DNA를 대조하는 작업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녀의 주변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이거는 원한이나 뭐 치정 관계, 면식범에 의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한 과정이었어요. 당시 김 씨에 대해서 국과수가 간을 비롯해 장기가 파열돼 있었고 사망 이전에 심한 폭행을 당했을 것이라는 소견을 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녀에게 강한 원한을 품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변 인물들 중 이런 가능성에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없었어요. 숨겨둔 애인도 없었습니다. 주변 인물들의 사건 발생 당시의 행적도 아주 명확했고요. 이 면식범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그 아저씨라는 단어 있잖아요. 아저씨 왜 이래요? 할때그 아저씨. 이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좀 있었어요.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이 아저씨라고 부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우리는 아저씨라는 말을 쓸수 있습니다. 이 단어만 가지고 면식범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 주변 지역 탐문, 기지국 수사, 동종범죄 전과자와 우범자들까지 모두 조사를 했는데요. 범인의 윤곽은 끝내 잡히지 않습니다. 당시 영화를 모방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해당 영화를 빌려갔던 사람들까지 다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 또한 아무 소득 없이 끝나버려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현재 상황에서는 이럴 것이다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있긴 합니다. 우선은 DNA 대조 결과 기존의 전과자 데이터베이스하고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전에 전과가 없거나 적어도 실형을 산 적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결국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지금까지도 범인이 잡히고 있지 않다? 현재는 평범한 이웃의 가면을 쓴채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거죠. 아주 작은 범죄라도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을 겁니다. 뭐 하나라도 걸리면 자신의 과거의 죄까지 다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시에 이 갈마동이 혼자 사는 여성들이 좀 많은 곳이어서 유사한 범죄가 자주 벌어졌었다고 해요. 이 범인도 그런 범죄를 하려 했다면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범인은 부침가루에 보일러, 거기에 피해자의 열쇠를 챙겨서 문까지 잠그고 달아난 놈이에요. 비록 쪽지문과 족적, DNA를 남겼다곤 하지만 충분히 범행 이후의 동선까지도 머릿속에 그려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택시를 타고 내린 그곳이 정말 자신의 거주지 인근이 맞냐는 거죠. 택시는 보통 집 근처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근처를 샅샅이 뒤졌을 때 범인을 찾지 못했었거든요. 피해자가 살던 인근 지역에 사는 놈까지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흔적을 남기면서까지 택시를 굳이 탔던 이유가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전혀 다른 곳에 살고 있으면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딘가 모르게 허술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머리는 쓴것 같은 그런 범인이죠. 하지만 조금은 어설프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성폭행이 목적이었는지, 돈이 목적이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그녀가 집에 혼자 산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누군가의 기다림과 계획된 공격이었는지, 원한을 가진 면식범의 범행인지,
동기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 아니었나 싶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현재 이 사건은 대전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해결고리를 가진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해요. 원래대로라면 공소시효는 만료된 사건입니다. 2020년 10월 29일에 만료될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 역시 태완이법에 의해 현재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갈마등빌라의 살인자는 누구보다 극도로 조심하고 작은 범죄조차 목숨 지키듯이 저지르지 않으면서 평범한 이웃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범인이 꼭 기억해야 하는 건 그날 피해자의 발등에 내 혈흔이 남아있고 부침가루 봉투에 내 쪽지문이 남아있고 나는 그저 아직 잡히지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직이라는 건 곧 잡힌다는 걸 의미하겠죠. 낮에는 선량한 시민이었다가 밤이 되면 과거의 살인을 추억하면서 침대에 누워 유튜브, 구글에 사건 이름을 검색하고 불안에 떠는 그런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있고요. 전담 수사팀의 의지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5년 아닙니다. 2023년이에요. 감옥 가면 그래도 마음은 좀 편할 거예요. 다음번엔 제가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005년에 발생한 대전 서구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건은 2015년 9월 10일 40대 여성 이씨가 흔적도 없이 실종되면서 시작됩니다. 간편한 옷차림에 체크카드 한 장 달랑 들고 집을 나선 뒤에 그대로 사라졌어요. 이씨가 혼자 살던 사람이어서 19일이 지나서야 실종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신고자는 그녀의 88세 어머니였습니다. 전화가 계속 꺼져 있고 며칠 동안 전화를 해도 계속 연락이 닿지를 않았던 거죠. 결국에는 힘든 몸을 이끌고 딸의 집까지 찾아갔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수사를 나선 경찰이 그녀의 생활 반응을 확인해 봤는데 실종된 9월 10일 이후로는 어떤 생활 반응도 잡히지 않아요. 단서를 찾기 위해서 그녀가 거주하던 집을 수색해 보는데 여기서 의문의 문서들을 찾아냅니다. 내용이 아주 특이했어요. 돈을 갚겠다는 내용, 한 여자에게 사랑을 맹세하는 내용, 잘못을 사죄하는 내용. 이세 가지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문서에 차용증, 뭐 서약서, 각서 이게 한 번에 다 담겨 있는 그런 모양새였던 거죠. 그리고 그 문서의 마지막에는 그녀의 생활 반응이 끊긴 9월 10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끝에는 그녀와 어떤 남성 두 사람의 이름과 지장이 찍혀 있었고요. 지장을 찍어놓은 그 남성은 누구냐면 그녀가 당시에 교제 중이던 46세의 손 씨였어요. 교제를 시작한 지 한 3개월,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경찰은 손 씨가 이 실종에 깊게 관여되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손 씨는 불구속 형태로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실종 여성이 어떤 사건에 연관되었다는 물적 증거도 없었고 손 씨도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그렇게 뭔가 딱히 얻어지는 것도 없이 시간만 계속 흘렀고요. 그녀의 실종도 그냥 그렇게 잊혀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수사팀이 끈질기게 사건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손 씨의 모든 행적을 뒤쫓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실종 1년 3개월이 지난 2016년 12월 1일에 그녀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포천의 한 야산에서 백골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경찰이 이 손 씨, 남자, 손 씨의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시신을 발견한 거거든요. 이를 근거로 손 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연히 모든 혐의를 부인했죠. 이 씨하고 잠깐 사귄 적은 있지만 실종됐다고 하는 그때는 연락도 안 했다. 그냥 나한테 지나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손 씨의 차량 운행 기록, 그리고 차량 바닥에 말라있던 어떤 토사물로 보이는 물질에서 이 씨의 DNA를 발견해요. 이런 걸 딱 들이밀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주장을 해요. 나는 시신만 유기했습니다. 죽이진 않았어요. 정리해보면 손 씨의 주장은 이거예요. 실종 당일에 렌터카를 빌려서 이 씨하고 드라이브를 갔다. 그러다가 이 씨하고 말다툼이 생겼는데 이후에 이 씨가 가평 유원지 근처에서 갑자기 내려달라고 했고 그대로 사라졌다.
난 기분이 좀안 좋아서 차에 남아서 혼자 좀 술을 마셨는데 그러다 차에서 잠이 들었다. 근데 잠을 자다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깨어나 봤더니 같이 죽을 작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수석에 번개탄이 피어져 있었고 이 씨가 나갔던 이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서 황급히 자기는 차량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이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거죠. 겁이 나서 시신을 싣고 돌아다니다가 이후에 야산에 버렸을 뿐이다. 나는 유기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자기 동의 없이 동반 자살을 시도하다가 혼자 그냥 죽은 겁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시신 유기는 이미 드러났으니까 어쩔 수 없고 어떻게든 살해 혐의는 벗어나겠다는 의도가 좀 느껴지는데 전문가들은 이 말을 안 믿었어요. 왜일까요? 이손 씨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인 이유가 있었거든요. 손 씨의 주장대로라면 이 씨가 번개탄을 사와서 차량에 피워서 동반자를 시도했다는 건데 이 씨는 당시에 지갑 없이 체크카드 하나만 가지고 집을 나섰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체크카드 구매 내역에 번개탄이 있어야겠죠. 이걸 산 사람이 이 씨니까요. 그 주장대로라면. 근데 기록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수사 결과 번개탄을 구매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손 씨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씨가 정말로 연탄가스를 마시고 사망을 했다면, 그 사망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마셨다면, 그 공간에 같이 있었던 손 씨도 최소 심각한 일산화탄소 중독 상태였어야 한다는 거죠. 일산화탄소 중독 상태가 되면 뇌, 심장, 근육 기능이 심하게 저하됩니다. 초기에는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 등이 나타나고요. 점점 더 심해지면서 발작, 호흡 마비, 혼수, 이런 증상까지 발생하게 돼요. 근데 손 씨는 이 씨가 사망할 정도의 상황, 같은 공간에서 잠까지 잤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는 즉시 차에서 빠져나왔고 상황을 정리하고 운전도 하고 시신도 유기했다고 진술하는 거예요. 이렇게 착착 뭔가를 진행하려면 신체가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여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경찰 조사에서 손 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인정하고 진술을 바꾸고 이런 식의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해요. 자, 근데 연탄 구매 내역이 나왔을 때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신이 이미 백골화가 됐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이라던가 뭐 사망 시점, 범행 수법은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경찰은 범행 동기와 정황, 간접 증거들을 가지고 손 씨의 유죄를 증명해야만 했죠. 경찰이 주목했던 점은 진술을 계속해서 바꾸던 손 씨가 유일하게 일관되게 진술했던 두 가지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혐의를 부인하는 용의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진술이잖아요. 전형적인 패턴. 이 말은 계속 일관적인데 다른 말은 계속 증거에 따라서 말을 바꿔요. 그러면 그 일관된 주장, 죽이지 않았다는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씨의 집착이 심했다. 이거는 이 씨하고 손씨 사이의 어떤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위한 실마리가 되는 거겠죠? 왜이 씨는 손 씨에 대한 집착이 심했을까? 이 의문에서 출발한 수사가 밝혀낸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씨 집에서 발견된 문서에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손 씨가 이 씨에게 돈을 빌렸다는 거. 그리고 이 씨만 사랑하겠다는 그 서약. 경찰은 이두 사람 사이에 금전과 치적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이 씨와 처음 교제할 당시에 손 씨에게 이미 동거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씨도 그 동거녀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 사이에 엄청 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이 씨는 손 씨에게 동거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와 동시에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네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너네 둘 사이 다 내가 폭로하겠다.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거예요. 자, 여기다 채무까지 있었어요. 완전히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렸어요. 사실 뭐 자기가 판 무덤이죠. 이렇게 이 씨로부터 관계 정리에 채무 압박을 동시에 받는 상황이었다는 걸 파악한 경찰은 치정과 채무 갈등을 유력한 범행 동기로 특정합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간접 증거까지 확보가 되면서 손 씨는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요. 간접 증거는 제가 재판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신이 백골이 됐고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이에요. 손 씨는 아마도 상황이 나한테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거든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 제도예요.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를 해서 유죄와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요. 다만 이 배심원의 판결과 다른 선고를 할 경우에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판결 결과를 알리고 판결과 다른 선고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이 판결문에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손 씨는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시신 유기까지만 인정을 해요. 검사는 동거녀의 정체를 이 씨에게 들킨 손 씨가 교회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살인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씨와의 채무관계, 이 채무 사실까지 언급을 하면서 재정적인 압박이 있었다는 걸 강조해요. 충분한 살인의 동기가 있었다는 거죠. 검사 측은 사건 한달 전에 손 씨가 이 씨로부터 600여만 원을 빌렸다는 사실과 함께 24차례에 걸쳐서 갚겠다는 내용의 증서, 이씨 집에서 발견된 그 문서를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씨가 실종된 날이 그 문서에 기재된 첫 번째 채무 상환일인 9월 10일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 유력한 범행 동기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간접 증거를 제시하거든요. 이게 바로 손 씨의 렌터카 GPS 기록과 스마트폰 검색 기록이에요. 이 간접 증거들이 재판의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계속 이어갈게요. 이 GPS 기록은 이 씨의 시신을 발견할 때도 단서가 됐었어요. 그리고 재판에서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 씨가 실종된 10일에 손 씨가 빌렸던 렌터카의 GPS 기록을 보면 9월 11일 새벽 3시 30분쯤에 가평군 밀용교 근처에서 52분간 정차한 걸로 나와요. 같은 날 오전 4시 30분쯤부터는 2시간 동안 가평 시내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 7시부터 2시간가량 경기 포천시에 시신이 발견됐던 야산으로 이동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포천을 벗어난 이후엔 곧장 서울로 돌아왔고요. 차량을 반납합니다. 이건 분명히 수상한 동선이죠. 자, 두 번째는 검색 기록이에요. 손 씨가 시신 유기 장소인 포천으로 이동을 했었잖아요. 그 과정에 있었던 오전 8시쯤에 다니던 직장에 전화를 해서 휴가 신청을 해요. 그리고 자기 폰으로 뭔가를 검색을 하는데 뭐였냐면 시신 부패 과정, 그리고 시신 부패 시간, 이런 것들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2016년 5월 31일에도 방조제 시신, 뭐 증거 없는 재판, 이런 수상한 검색이 계속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도 사실, 뭐 어차피 내가 시신 유기는 했으니까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 거고, 이게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는 되지 않지 않겠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마지막에 검색어 중에서 뭐 시신 부패 과정, 시신 부패 시간 이런 걸 떠나서 증거 없는 재판이라는 거에 조금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거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죽인 사람만이 할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유기만 했다면 증거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가 죽였기 때문에 내가 죽였는데 증거는 지금 없어. 그럼 증거 없는 재판은 어떻게 될까? 사고의 흐름이 이렇게 가면서 이런 걸 검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외에도 이 렌터카 바닥에 남아 있었던 그 토사물에서 검출된 이 씨의 DNA, 그리고 손 씨의 번개탄 구매 기록, 이런 것들이 함께 증거로 제출이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증거가 제시되는 상황 속에서도 손 씨는 이 씨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 예상했던 대로. 그 사람이 번개탄을 피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이 9명의 배심원들은 살인죄와 사체 은닉죄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6명이 징역 20년, 3명이 25년으로 의견을 냈대요. 1심 재판부는 손 씨에 대해서 참회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사건의 범행 동기,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손 씨를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항소해 상고까지 했는데요.
모두 기각되면서 20년형이 확정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 판결문 내용에 기재된 범죄 사실 내용을 조금 들려드릴게요. 이걸로 사건의 전말을 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 씨는 2014년 5월에 같은 교회에 다니던 동거녀와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또 같은 교회 집사였던 이 씨와도 처음 알게 돼요. 해를 넘긴 2015년 2월부터 동거녀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손 씨는 사실혼 관계까지 유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동거 3개월 만인 5월에 교단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이때 이제 이 씨의 집, 피해자 이 씨의 집에 출입을 하면서 내연 관계가 시작이 된 거죠.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고 이 동거녀의 존재를 알게 된 이 씨가 관계를 정리하면서 본인과 같이 살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손 씨는 이 씨가 이 과정에서 애정 문제로 자신에게 강하게 집착했다고 주장을 해요. 자, 판결문에 적혀있는 갈등 사례 내용을 좀 참고해보면 첫 번째로 손 씨가 또 다른 여성과 성적인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본 이 씨가 해당 여성을 불러서 삼자대면을 하고 부인 행세를 하면서 만나지 말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로는 이 씨가 손 씨에게 말하길 우리 교단에서는 남녀가 만나면 6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된다. 이걸 어기면 제명된다. 근데 너는 지금 두 여자를 만나고 있다. 죄를 씻으려면 나하고 한 달에 25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하자. 만약에 이걸 어기면 내가 목사한테 가서 내연관계를 알리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저도 교회 다니지만 이게 어느 교단에서 이런 걸 주장할까요? 뭐 만나면 6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되고 어기면 제명되고 죄를 씻으려면 25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주장하는 교단은 어딜까요?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거든요. 자, 세 번째로는 모든 종류의 SNS를 다 그만두고 핸드폰에 비밀번호 걸지 말아라. 그리고 한 달에 25일 성경 공부. 뭐 이런 내용의 각서와 다짐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에서 손 씨는 이 씨에게 돈까지 빌렸어요. 2015년 8월 13일에 이 씨에게 600만 원을 빌렸고 그 이외에도 빌린 돈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돈을 빌리면서 뭐 구체적인 상환 액수와 날짜를 적은 차용증도 작성을 해요. 24회에 걸쳐서 32만 원씩 해서 총 768만 원을 변제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상환일이 도래했던 거죠. 당시에 갈등은 깊었지만 해결책은 되게 간단해 보였어요. 동거녀하고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고 돈을 갚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다만 손 씨가 동거녀를 선택하게 된다면 교회의 내연관계와 채무 사실을 폭로하겠다. 그렇게 되면 교회 생활과 동거녀와의 관계 모두 무너져버리겠죠. 이 씨가 이렇게 강경한 입장이었던 것만큼 이미 어떤 선택을 하던 동거녀하고의 관계를 유지할 방법은 좀 없어 보여요. 근데 뭐 때문인지 손 씨는 동거녀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고요.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씨를 그냥 죽이자. 2015년 9월 10일 오후 2시에 손 씨는 렌터카를 빌려서 드라이브를 가자면서 이 씨를 불러냅니다. 강동구에서 두 사람이 만났고 밤 11시 반쯤에 출발을 해요. 뭐 양평, 가평, 춘천 이런 데를 다 드라이브를 했고 그날 새벽에 손 씨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이 씨를 살해합니다. 이거는 손 씨가 끝까지 살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시신도 이제 백골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자세한 범행 경위는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이후에 지리감이 있던 포천으로 향한 손 씨는 야산 내리막 부근에 시신을 유기했고요. 천으로 덮어서 은닉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포천 백골 시신 살인 사건의 전말입니다. 근데 이 손 씨를 가만히 보면 당연히 자기가 질책을 받을 만한 상황에 대해서도 인식을 못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일단은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고 물론 처음부터는 안 그랬어야 하지만 그게 일단 들키고 나면 한쪽을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리를 안 했던 거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나오는 이 씨의 반응을 보고 집착이라고 단정을 해요. 어디에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모습은 없었어요. 내가 여러 명을 동시에 만난 건 맞지만 그걸 가지고 헤어져라 마라 하면서 뭐 만나서 삼자대면하고 이런 반응들은 그냥 상대의 집착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전혀 안 되고 남탓만 하는 인간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시면 가까이 두지 마세요. 그냥 관계를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년 3개월 만에 시신으로 돌아온 딸의 모습에 구순이 가까운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40이 넘어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딸이었대요. 정말 애지중지 키웠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렇게 믿었었는데 결국 차디찬 바닥에서 백골 시신으로 엄마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마음과 돈,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빼앗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댓글을 통해서 콘텐츠에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6월 10일 자정이 넘은 새벽 1시 16분경에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요. 당시 이 집안에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잠을 자던 도중에 불이 나면서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틀 만에 사망하게 됐죠. 당시에 경찰이 화인을 전기합선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갔었는데 유족 신분으로 조사에 참석했던 부부의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최근에 허리 수술을 받은 뒤부터 통증과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했었고 아버지도 좋지 않은 몸으로 병간호를 하느라 힘들어했다. 두 분이 힘들었다 라고 진술을 했던 거죠. 이후에 여러 가지 조사 과정들을 통해서 이 화재 사건은 노부부의 신변비관에 의한 동반 자살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2년 뒤에 같은 지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2008년 11월 27일에 옥천의 한 아파트 가정집에서 30대 여성과 2살 된 그녀의 딸이 살해된 채 발견된 거죠. 신고자는 한 남성이었는데 자신의 지인이 살해당했다면서 112에 전화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니라 지인 대신에 신고 전화를 해준 상황인 겁니다.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어요. 사망한 여성의 남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절망에 찬 표정으로 사건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이 집의 안방이었어요. 10여 군데 이상 흉기에 찔린 아주 참혹한 상태였습니다. 강한 원한이 있는 사람의 짓으로 보이죠. 반듯하게 누운 상태, 뭔가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완전히 긴장을 놓은 상태에서 공격당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의 시신 옆에는 두 살 된 딸도 숨져 있었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건 이 아이의 목이 꺾여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수차례 흉기로 반복된 공격에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었고 도난당한 물건도 없었어요. 경찰은 이 사건을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은 남편이겠죠. 현장을 최초로 발견했고 이 두 사람과 가장 가깝고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경찰은 모녀의 시신을 수습한 뒤에 유족인 남편 김씨에게 시신을 발견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고 물어요. 김씨는 외출을 하고 돌아와 보니 아내와 딸이 사망해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전날 밤 11시경에 딸과 아내와 함께 그리고 지인하고 같이 밖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기랑 딸만 먼저 집에 돌아왔고 아내는 계속 그 술자리에 있었는데 나중에 많이 취해서 지인에게 아내를 좀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인이 집까지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취한 상태로. 그때 시각이 새벽 1시경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잠든 아내와 딸을 확인하고 술을 조금 더 먹고 싶어서 새벽에 처남이 운영하던, 그러니까 처남은 아내의 동생이죠. 처남이 운영하던 술집에 가서 같이 술도 먹고 노래방도 갔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처남도 함께 술을 마셨었다고 말합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새벽 5시경에는 사우나에 갔었고 혼자 갔대요. 사우나에 갔었고 집에는 7시 반이 조금 넘어서 들어왔다. 그렇게 사건 현장을 최초로 목격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다 사실이라면 자신이 집을 비운 새벽 1시에서 7시 반 사이에 누군가가 이 집에 침입을 해서 두 사람을 죽였다는 건데 여기서 가장 이상한 건 뭐였냐면 김 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던 그 시간이에요. 신고는 지인이 했지만 그 지인이 신고를 했던 시각이 오전 9시 25분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신을 발견하고 나서 1시간 반이 지났을 때 신고가 들어갔다는 거죠. 가만히 그 상황을 좀 생각해보면 그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지연시킨 사람이 누굴까요? 신고를 대신해준 지인일까요? 지인은 김 씨에게 신고를 대신해달라는 연락을 받자마자 신고를 했을 거예요. 너무 긴급한 상황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그 시간을 끌었던 사람은 김 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자, 그러면 가족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딸과 아내가 죽은 시신을 발견했는데 이걸 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길게 끌 이유가 있었냐는 거죠, 신고하기까지. 경찰은 이때부터 김 씨를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김 씨를 조사에 들어가면서 점점 이 의심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경찰이 김 씨의 과거 행적을 하나씩 살펴보는데요. 한달 전에 사망한 아내 백 씨가 자신의 명의로 1억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수혜자는 또 마침 김 씨와 딸이었습니다. 그것도 사건 벌어지기 한달 전에 가입이 돼 있었어요. 이때 경찰이 이 아파트 CCTV도 분석을 해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범인이구나 하는 장면을 포착하는데, 분명히 김 씨의 진술대로라면 처남하고 술을 마시고 있었어야 할그 시각에 어떤 검은색 비닐봉지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결국에는 경찰의 추궁 끝에 11월 28일에 김 씨가 자신이 아내와 딸을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고요. 경찰은 그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백으로 아파트 화단 땅속에 묻혀있던 범행 도구들까지 찾아냈던 거예요. 그러면 대체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잔인하게 가족을 죽였던 걸까? 김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 4천만 원이라는 큰 빚을 진 아내가 계속 흥청망청하는 생활 습관을 버리지 않았고, 걸핏하면 나를 무시했다. 거기에 분노해서 살해했다. 그러니까 부부 갈등 때문이고 우발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의 생각은 달랐죠.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까지 죽게 됐으니 보험금은 온전히 김 씨의 것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김 씨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욕해요. 아내는 옷가게와 소주방을 차렸다가 다 말아먹었고, 다방도 말아먹었고, 흥청망청 카드를 쓰던 불량주부였다. 그래서 불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된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그리고 그 이후에 밝혀진 충격적인 그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이게 절대로 단순한 불화로, 분노로 살해한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물론 이 사건에 숨겨진 다른 이야기들도 있지만, 일단 이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김 씨가 뭘 준비했고, 어떻게 머리를 썼는지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김 씨는 이미 사건 발생 최소 보름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범행에 사용할 장갑, 뭐 흉기, 이런 것들 다 미리 구입을 해서 집안 곳곳에 숨겨뒀었고요. 섣부르게 행동하기보다는 되게 천천히 테스트를 하면서 신중하게 범행을 준비합니다. 일단 범행 15일 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커피에 수면제를 타서 아내에게 직접 먹여봐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먹이면 몸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을 했던 거죠. 몇 시간 자나, 이런 것들. 근데 이때 생각보다 잠에서 쉽게 깬다는 걸 알게 됐고, 방법을 조금 바꾸기로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존에 계획했던 것에다가 이것저것 방법을 좀 추가해 본 걸로 보여요. 그러다가 술까지 같이 먹여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자, 2008년 11월 26일 오후 5시경에 그는 아내 백 씨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였고요. 딸과 함께 셋이서 외출을 했다고 해요. 이때 지인을 불러내서 만났고 함께 술과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을 데리고 먼저 귀가를 했던 거죠. 아내는 술을 좀더 마시다가 지인이 아파트까지 데려다 줬었고요. 수면제에다가 술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잠이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진이 CCTV 찍힌 거예요. 이걸 보시면 이미 집에 들어올 때부터 약기운이랑 술기운 때문에 지금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튼 그때부터 김 씨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합니다. 집안 곳곳에 미리 숨겨뒀던 운전용 장갑, 흉기 이런 것들 다 꺼내서 백 씨의 머리맡에 내려놓고 얼굴을 가린 뒤에 목을 졸랐대요. 처음에는 머리맡에 있는 흉기는 뭐 뜻대로 안 되면 이거라도 써야겠다, 오늘은 어떻게든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했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흉기를 사용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 좀더 높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좀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뭐냐면, 운전자용 장갑을 챙겼다는 거, 그리고 흉기를 범행 며칠 전부터 준비했을 정도라면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겠죠.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했을 거라는 거죠. 김 씨는 자신이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백 씨가 깼고, 자, 이거는 김 씨의 표현이고요. 당시 그 목에 졸린 흔적 같은 게또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처음부터 목을 졸랐던 건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김 씨의 주장은 그래요. 자, 어쨌든 그 과정에서,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이불이 거쳐졌고 둘이 얼굴을 마주봤다는 거예요. 그때 백 씨가 누구누구 아빠 라면서 소리를 질렀고, 이때부터는 이제 흉기를 사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차례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이때 자신의 범행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우는 딸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이 과정도 너무 분노하게 되고 또 잔인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한 손으로 딸의 입과 코를 막고 한 손으로는 목을 조르다가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양손을 사용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대에 걸려 있던 이 수건을 가져와서 이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일부 문서 자료에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딸의 목을 꺾었다.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어요. 김 씨는 이렇게 범행을 모두 마치고 미리 계획한 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은폐가 남았잖아요. 그는 범행 도구로 사용했던 칼, 수건, 그리고 혈흔이 묻어 있었던 옷을 검정 비닐봉지에 다 넣고요. 화단으로 던져요. 이걸 들고 나가면 CCTV에 찍히니까요. 그는 처음에 집에 들어올 때 입었던 옷과 비슷한 옷으로 갈아입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화단으로 가서 방금 던져놨던 봉지 있잖아요. 그걸 들고 집에서 1km 떨어진 공터에서 처리한 뒤에 그 안에 있었던 결정적인 흉기만 다시 가지고 와서 자기 집 화단에 묻습니다. 이걸 나중에 자백을 통해 찾아냈던 거고요. 아파트 CCTV에 찍혔다는 그 검정 비닐봉지를 안고 가는 그 모습이 이 시점에 찍힌 것 같아요. 들고 나가면서. 이걸 들고 나가는 아파트 다른 CCTV에 찍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 씨는 범행과 은폐까지 모두 마친 뒤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아내의 동생을 만나서 술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알리바이 조작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 원래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처남과 선배를 불러서 술을 먹고 놀다가 이두 사람을 집에 데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데려가서 현장을 함께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같이 목격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강도 들었네.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아, 술 너무 많이 취해서 가고 싶지 않다라고 거절을 하면서 목욕탕에서 시간을 때웠던 거예요. 2시간 정도. 그렇게 집에 와서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신고 시간이 지연이 됐던 거죠. 자, 근데 경찰이 김 씨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2년 전에 벌어진 노부부 화재 동반 자살 사건과 이김 씨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냅니다. 앞서 사건 시작할 때 2006년에 옥천에서 한 노부부가 신변비관으로 동반 자살했던 사건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 아들이 부모님이 건강 악화로 많이 힘들고 우울했었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바로 김 씨였습니다. 좀더 조사를 하면서 김 씨가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했다는 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신문하던 그 시기쯤에 경찰에 제보 하나가 들어왔었어요. 2006년 노부부 사망 사건 당시에 화재가 난그 집에서 아들로 보이는 한 남자가 담을 넘어가는 걸 봤다라는 목격 제보였죠. 그리고 그게 사실이었던 겁니다. 김 씨는 2006년 6월 10일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부모님이 살던 집에 1.5리터 휘발유 두 병을 집안 곳곳에 다 뿌려요. 이때도 살인 각본들이 다 있었어요. 범행 일주일 전에 이미 휘발유를 구입해 놨고요. 범행 전날 오후 3시경에는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척 방문을 해서 미리 이 주방 쪽 뒷문을 열어놔요. 거기로 침입을 하려고. 그리고 나서 새벽에 그 뒷문으로 몰래 집 안으로 들어왔고요. 휘발유를 뿌리고 다시 빠져나와서 앞마당으로 와서 현관 옆에 있는 창문으로 손을 넣어서 소파에 불을 붙입니다. 얼마나 빠른 시간에 붙었겠어요. 그때도 이 휘발유를 담았던 봉지를 멀리 떨어진 다른 마을까지 가서 태워버립니다. 결국에는 이 일로 부모님은 큰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틀 만에 사망했었죠. 김 씨는 이후에 이 4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수리합니다. 본인 판단에는 부모님을 죽이고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쓰려고 했겠지만 불나고 사람 죽은 집을 누가 사겠어요? 그것도 제 값을 주고. 결국에는 대출 받아서 수리를 했고 2천만 원의 전세를 내놓고 그 전세금은 다 써버려요. 자, 근데 이게 노부부 동반 자살로 종결이 되잖아요. 그때 사건 당시를 상상을 해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분명히 방화를 의심했어야 하고 조금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두 분이서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붙이는 게 설명이 안 됐을 거예요. 사실 경찰도 그때 방화 사건으로 의심을 했었고 김 씨도 의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정말 그랬을까요? 증거가 부족했던 건지, 정말 파고들어서 찾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당시에는 증거 확보도 안된 상태였고, 거기다가 사건이 벌어진 시간대에 계속해서 내가 김 씨와 같이 있었다면서 그의 알리바이를 증언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사망한 아내 백 씨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은. 부모의 건강 악화, 우울, 알리바이, 증거 없음. 잡아 넣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없는 살림에 차곡차곡 돈이 모이는 대로 아들에게 주셨던 부모를 불태워 죽인 김 씨. 도대체 어디에 돈을 쓰려고 했던 걸까요? 김 씨와 백 씨가 처음 만난 건 2004년 4월 다방에서였어요. 백 씨가 다방 종업원이었거든요. 김 씨는 이때 처음으로 연애라는 걸 해봅니다. 당시 백 씨에게 11살 된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푹 빠졌다고 해요. 결국에 두 사람은 결혼을 했죠. 근데 문제는 이 백 씨의 과거와 현재를 부모에게 숨기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 씨 부모에게 숨긴 거예요. 아무래도 사실 반길 리가 없잖아요. 그게 2004년 12월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그들은 부모에게 1억 6천여만 원을 지원받게 돼요. 결혼 전에 백 씨는 시부모를 모시겠다고 했었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살림하기 싫다면서 다방을 차려달라고 조르기 시작해요. 차라리 옷가게를 하는 게 어떻겠냐 설득도 해봤는데 잠깐 운영을 하다가 결국엔 접고 또다시 다방을 차려달라고 요구합니다. 2005년에는 시부모를 잘 모시겠다고 하면서 부모가 넘겨준 재산의 절반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를 했대요. 결국 그걸 넘겨받습니다. 그러고도 계속 다방을 내달라고 조르거든요. 이것도 결국 내줘요. 그러다가 결국엔 부모님이 이 다방을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난리가 났었죠. 결국 두 사람은 부모와 함께 살던 집에서도 나오게 됐고요. 월세로 따로 살면서 김 씨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 채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해요. 근데 이것도 오래 못했어요. 백 씨가 이번에는 소주방을 내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오픈했다가 폐업해요. 힘들다. 그게 2006년 3월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게를 세 번을 오픈했고 다 망한 거예요. 경제적인 타격이 당연히 컸겠죠. 빚도 불어납니다. 이후에 시부모와 백 씨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계기도 있었는데 물론 이 갈등이 어떤 살인의 계기가 되는데 일부 영향을 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김 씨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부모의 돈이었어요. 어차피 나한테 주기로 한 집인데 부모가 죽으면 이걸 빨리 받을 수 있잖아요. 당장 돈을 만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이것저것 망하기만 하던 자신들을 부모가 도와줄 리 없었겠죠. 거기에 아내와 시부모의 관계는 최악이 됐잖아요. 이 상황에서 선택한 게 부모를 죽여서 집을 팔자. 이게 살인자 김 씨의 주장이지만 이후에 돈 때문에 부모까지 죽이고 나서도 백 씨의 낭비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분노가 시작됐다는 게 김 씨의 전체적인 주장인데 사실 이 과정에서 잠깐 의문이 들었어요. 그게 분노의 이유라서 이미 저항이 불가능했던 아내를 10여 차례 이상 찌른 걸까? 그리고 그 분노를 한 이유가 내가 부모까지 죽였는데 너는 변하지 않았어 이거라면 그리고 그 분노가 살인까지 갔다는 건 조금 더 가서 내가 너 때문에 빚도 지고 그것 때문에 부모까지 죽이고 너는 내가 그렇게까지 한 걸 알면서도 변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너 때문에 벌인 일을 너도 알면서 수습도 안 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 나를 힘들게 한다. 한마디로 남편의 이 살인을 과거 부모를 죽였던 것을 백 씨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 범행이 계획적이면서 또 김 씨가 아내를 죽인 그 공격성을 보면 되게 큰 분노가 깔려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봤거든요. 이거는 분노에 의해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그랬다라는 말과는 다른 말이에요. 아마도 김 씨에게 있어서 백 씨는 내가 부모까지 죽였는데 라는 분노의 대상 그리고 부모를 살해했을 당시에 거짓으로 내 알리바이를 대줘서 나를 도와주긴 했지만 또 유일하게 내 범행,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 결국에 이 두 가지 이유로 죽여야만,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제거해야만 하는 대상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야지 보험금을 타서 현재 빚도 갚고 자신의 과거 범행이 새어나갈 그런 불안감도 없앨 수 있을 테니까요. 사망한 백 씨의 거짓 알리바이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 중에 설마 그랬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당시에 백 씨가 경찰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부모가 죽을 당시에 남편과 하루 종일 같이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김 씨는 분명히 부모의 집에 가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에는 은폐하기 위한 시간을 적지 않게 썼습니다. 조사를 통해 다 확인된 내용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아내와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 백 씨의 증언은 거짓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고, 남편이 부모를 죽인 걸 알고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김 씨가 아내를 죽이기까지 어떤 생각을 했을지 좀더 가깝게 짐작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건의 과정과 결과가 너무도 참담하게 흘러갔다는 거죠. 김 씨는 살면서 부모에게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남 사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 공부를 잘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를 잘 돕는, 나름 주변에서는 좀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군복무 중에도 그런 걸 인정받아서 사단장 표창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후에는 어느 한 곳에 제대로 정착해서 일을 하지 못해요. 군복무를 마치고 농기계 생산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3년 뒤에 그만두고 화물 운송, 주유소, 뭐 자동차 부품 공업사, 또 다른 생산직 일을 계속 바꿔요. 나중엔 이걸 다 그만두고 부모님 농사일을 도왔는데 이걸 또 그만두고 친구하고 사진관을 개업합니다. 이것도 폐업하죠. 이때 진 빚들을 부모님이 다 갚아줬대요. 사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살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유흥업소를 들락날락 하면서 8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이때 더 이상은 도망칠 곳이 없다는 생각을 했는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해보면 정관 없거든요. 정신적인 문제도 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그러면 되게 폭력적인 사람인가요?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올바른 방식으로 문제를 헤쳐나가고 나에게 어떤 저항감이 오는 일을 좀 뚫고 나가서 발전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이런 걸안 해요. 근데 저는 이걸 못 배운 것 같다는 생각도 했던 게 뭐냐면 그 유흥에 탕진한 8천만 원 빚도 결국엔 누나들이 다 갚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본인이 벌려놓은 일을 내가 저지른 일을 스스로 해결한 적이 없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 방법을 모르니까 어떤 그 방법이 뭐 자살시도 이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간 거죠. 그게 나중에는 타인을 죽이는 방향으로 간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후에 그는 매형의 인테리어 일을 거들며 살았는데 부모가 딱 봤더니 아들이 40이 다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본인들이 그래도 돈이라도 좀 쥐어주면 괜찮지 않을까? 좀 여자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의 정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주택과 대지를 줍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2004년에 아내 백 씨를 다방에서 만나게 된 거죠. 막내 아들 하나 어떻게 잘 살게 해보겠다고 모든 문제의 뒷수습을 해줬던 가족들에게 칼을 꽂은 거예요. 자, 사건의 전체적인 전말, 수사 과정은 여기까지고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현조 건조물 방화치사, 존속 살인, 살인 등의 혐의로 김 씨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항소심에서 감형이 됩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해요. 이건 진짜 너무 어이없고 1%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판결문. 피고인의 범행은 천륜과 일륜을 모두 저버린 패륜적 범행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더 이상 교화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간성이 말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원심 파기. 저는 인간성이 말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 말을 딱 보는데 진짜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희생했던 노부모를 불에 태워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아빠 하면서 우는 딸까지 죽이고, 이게 다돈 때문인데, 이 사람이 인간성이 말살된 게 아니라는 걸까요? 그리고 감형 이후에 이 내용도 있었어요. 피고인은 39세의 늦은 나이에 만난 부인의 낭비벽과 음주 등 무절제한 생활, 딸을 돌보지 않는 태도, 부모와 부인의 갈등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 채 신경증적 증상에 시달려 오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감형 이유였습니다. 최근에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 항상 뭔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또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이번 사건만큼은 사형 선고가 유지됐어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어요. 감옥에서 얼마를 살던 내가 무기수로 살아가냐 사형수로 살아가냐 이게 결국에는 범인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짓을 하고 여기 들어왔는지 그게 어떤 죄인지 그걸 인식하는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기가 받은 만큼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교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면 자기가 한 짓이 어떤 판결을 받을 수준인지는 명확하게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끔 정해줘야 하는 게 맞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과 2008년 충북 옥천군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2월 2일 초저녁 청주의 한 카페에서 두 중년의 남녀가 만났어요. 두 사람 모두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만나자마자 두 사람 사이에는 날선 대화가 이어졌고요. 분위기는 급격히 심각해져요. 그리고 만난 지 불과 몇 분 만에 여성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어선 그녀의 손에 뭔가 들려 있었어요. 칼이었습니다. 여성은 소리를 지르면서 왼손으로 남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에 그대로 칼을 꽂아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여성은 계속해서 흉기를 휘둘렀고요. 남자의 목 그리고 옆구리, 팔부위를 총 4차례 공격합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남성은 깜짝 놀랐고요. 카페를 뛰쳐나가서 도망치기 시작해요. 상처를 부여잡고 100m를 이동했는데 그러다가 병원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찔린 상처가 너무 깊어서 피가 많이 나고 있었어요. 남성은 한 정형외과 건물에 도착했는데요. 병원까지 들어가지는 못했고 계단에 쓰러져서 의식을 잃게 돼요. 그때 쓰러지면서 쿵 하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정형외과 병원에 직원이 밖으로 나옵니다. 원장에게 사실을 알린 다음에 119에 신고를 했고요. 원장은 바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이미 많은 양의 피를 흘린 남자의 호흡과 맥박은 모두 멈춰 있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어요. 수사팀이 편성이 됐고요. 흉기를 휘두르고 사라진 여성을 체포하기 위한 수사가 시작돼요. 근데 사건이 벌어지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이 사건 현장 인근의 지구대에 한 부부가 찾아옵니다.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민원으로 오는 사람과 이 사건 관련해서 오는 사람들은 들어올 때 모습부터 다르다고 하는데 이미 지구대원은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죠. 찾아온 부부, 그 중에 이 왼쪽에 있는 사진, 아내가 앞서 카페에서 흉기를 휘둘렀던 그 여성이었어요. 남편의 설득으로 자수를 하려고 자기 발로 지구대를 찾아왔던 거예요. 지구대원은 다시 한번 그녀에게 범행 여부를 확인했고요. 범행을 인정한 그녀는 살인 피의자로 긴급 체포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조회해본 경찰이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다는 걸 느끼게 돼요. 두 사람의 관계가 좀 독특했거든요. 사망한 남성은 고등학교 취업 상담교사였고요. 여성은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습니다. 한마디로 학부모가 교사를 살해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준비한 사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구속된 여성 김 씨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침묵해요. 그러다 보니까 범행 동기가 대체 뭐냐 이런 궁금증이 되게 커졌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범행 동기가 밝혀지거든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 그러니까 사망한 교사 이 씨가 김 씨의 딸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자, 사건 전날에 교사 이 씨가 취업 상담을 이유로 김 씨의 딸을 불러냈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거죠. 딸에게 그 사실을 전해 듣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 이것이 그녀가 밝힌 범행의 이유였습니다. 사건 초기에 이런 범행 동기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망한 교사 이 씨의 주변인 그리고 학생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게 돼요. 믿지 못하는 반응을 다 보입니다. 그럴 사람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30년 동안 서로 알고 지냈던 사람도 그럴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래 봤으니까요. 자기가 30년 동안 봤던 걸 믿는 거죠. 자, 학생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있어요. 선생님은 진짜 애들 취업시켜주시려고 노력하셨다. 진짜 착한 선생님이다. 선생님은 나쁜 사람 아니다. 엄청 잘해주셨고 제일 말도 잘 들어주신 선생님이다. 아직 모르는 건데 사람들이 너무 막말하는 것 같다. 학생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리고 지인들은 늘 밝고 명랑하고 부도덕적인 선을 넘어설 사람이 절대 아니다. 취업 상담 일을 하면서 자부심이 굉장히 컸다. 만약에 본인이 잘못했으면 깨끗하게 시인을 하고 용서를 구할 뿐이다. 오해가 있었을 거다.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교사의 지인들은 절대로 피해 교사가 딸 같은 학생을 추행했을 리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정말 오해가 있었던 걸까요? 교사 이 씨가 학생을 불러냈던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판결문 내용과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서 사건 경위를 좀 알아볼게요.
사망한 교사 이 씨는 산업체 우수 강사, 계약직 교사로 근무 중인 사람이었어요. 산업체 우수 강사는 2011년부터 시작된 제도인데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체의 경력자나 임원들을 교사로 채용해서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씨는 취업 담당 교사로 근무하면서 피의자 김 씨의 딸을 알게 된 거죠. 김 씨의 딸은 2016년에 고3이었어요. 2017년 2월에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2017년 2월 1일 오후 5시경에 이 씨는 취업 상담을 이유로 이 학생을 불러내요. 김 씨의 딸을 불러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저녁만 먹고 뭐 서로 상담만 하고 끝났으면 되는 건데 밥을 먹고 나서 이 씨가 이 학생을 데리고 술집으로 갑니다. 졸업은 안 했지만 이제 해를 넘겨서 법적으로 성인 나이이긴 한데 자, 이 술집에서 두 사람은 소주 3병을 마셨다고 해요. 누가 봐도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사람이죠. 그냥 아빠와 딸 같은. 그래서 술집 주인이 이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아빠와 딸인 줄 알았는데 학생이 존댓말을 쓰기도 했고 뭔가 풍기는 분위기를 봤더니 부녀 사이는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었다는 거죠. 이후에 두 사람은 술을 마시다가 술집을 나왔는데 시간은 뭐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아이를 데리고 왜 술을 먹었을까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교사로서 부적절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가세요? 이런 상황이? 학생과 늦게까지 단둘이 술을 먹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자신이 돌보던 고3 학생이었잖아요. 지금은 물론 뭐 법적으로는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씨는 학생을 집으로 보내지 않아요.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거기가 노래방이었어요. 실제로 노래방으로 걸어서 이동하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찍힌 CCTV예요. 이 사진. 학생은 멀쩡하게 걷고 있었던 반면 교사는 술을 많이 마셨는지 약간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노래방에서 발생해요. 여기서부터는 학생과 엄마 김 씨가 주장한 진술 내용입니다. 성추행 혐의를 입증하기도 전에 이 씨가 살해됐기 때문에 한쪽의 진술만 있는 상황이에요. 두 사람은 자정이 넘은 시간에 노래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방 안으로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사가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의 진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진술 내용이에요. 이후에 두 사람은 노래방을 나와서 헤어집니다. 당시에 방 안에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노래방 주인이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두 사람이 방 안에 들어갔잖아요. 노래를 하려고. 근데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손님이 별로 없었던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주인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래방에 왔는데 노랫소리가 안 들리면 거기서 뭘 했다는 걸까요? 한 시간 뒤에 두 사람이 방에서 나왔는데요. 이때 노래방 주인이 시간 서비스 줬는데 왜 나왔어요? 이렇게 말을 걸었대요. 그랬더니 이 씨가 서비스 진작 주지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주인이 아 그럼 시간 더 줄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학생이 어떤 행동을 취해요. 이 씨가 안 보이게끔 한 발 뒤로 딱 물러서더니 주인을 보고서 시간 더 주지 말라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던 거죠. 이 장면이 노래방 CCTV, 노래방 카운터 CCTV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 주인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고요. 두 사람을 그냥 보내요. 노래방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찍힌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학생을 데리고 새벽까지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여기서부터 사실 사망한 이 씨를 우리가 단순히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딸이 새벽까지 교사와 있는 동안 어머니는 직장에서 야간 근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김 씨는 딸이 처음에 선생을 만나러 나갈 때부터 선생님이 왜 저러지? 약간 그 교사 이 씨의 행동이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딸에게 나가지 말라고 설득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안 좋은 사람들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은 선생님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막 부모를 안심시켜요. 딸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게 사실 이 씨의 죽음 이후에 주변인들이 했던 말들 있잖아요. 그럴 사람 아니다. 선생님 좋은 분이다. 이거를 당시에는 이 딸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피해를 당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그렇게 딸을 보냈는데 밤 10시가 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김씨가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도 답이 없었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일단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요. 밤 10시 40분경에 딸과 통화가 되거든요. 선생님과 식사 후에 술까지 마셨다.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어머니가 빨리 집에 들어가. 이렇게 재촉을 한 거예요. 당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나눴던 문자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분노가 그대로 있습니다. 자, 남편이 아직까지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대. 그랬더니 이 아내 김씨가 아 진짜 그 선생이란 작자 짜증나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었던 거예요. 그때쯤에. 이후에 김씨는 다시 야간 근무에 들어갔고요. 2월 2일 새벽 4시 쉬는 시간에 작은 딸에게 문자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언니가 선생님하고 뭔 일이 있는 것 같아. 엄마 집에 빨리 오면 안 돼? 이런 문자가 왔어요. 김씨는 깜짝 놀라서 큰딸에게 전화를 했고요. 큰딸이 울면서 엄마 보고 싶으니 빨리 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인지 물어봤는데 맞은 것도 아니고 다친 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을 했대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에 잡히질 않는 겁니다. 온통 그 불안함, 막 걱정의 머릿속이 완전히 막 안 좋은 생각들로 가득했던 거죠. 어쨌든 겨우겨우 일을 다 마치고 오전 7시 40분에 이 어머니가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서 어머니가 딸에게 교사 이 씨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전해듣게 된 거예요. 존경하는 선생님인데 밉보이면 취업 소개 안 해줄까 봐서 자리를 나올 수 없었어. 큰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 씨가 곧장 남편과 함께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요. 근데 받지 않아요. 격분한 김 씨는 도대체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문자를 보냈고요. 이 씨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표 내겠습니다.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했다고 해요. 근데 전혀 뭔가 반성하는 듯한 느낌이 들질 않았대요. 그래서 더 화가 났다고 합니다.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김 씨에게는 진정성 있는 사과로는 느껴지지 않은 걸로 보여요. 자, 또다시 야간 출근을 해야 해서 김 씨는 잠을 청했는데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오후 3시에 잠이 들다가 깼다가 이러다가 오후 3시에 깼는데 이게 화가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캔맥주를 한 잔 따서 먹고 여기서 결국 이제 마음속에 어떤 결심을 하게 돼요. 오후 5시에 김 씨가 교사 이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집 근처 카페로 그를 불러요. 그리고 나서 남동생에게 문자를 남겼대요. 이 사람 좀 있다가 죽여버리고 깜빵 간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남동생에게. 그리고 나서 주방에 있는 칼을 가방에 담고 카페로 향합니다. 먼저 카페에 도착해서 이 씨를 기다렸고요. 곧 그가 들어와요.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이 씨의 태도가 참 말도 안 돼요. 와서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무릎을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약간 빈정거리는 듯이 뭐 좀 마시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뭐 시원하게 마시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 김 씨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이 씨에게 흉기를 꽂았고요. 이 씨는 병원을 향해 그렇게 도망치게 된 거예요. 한 100m 남짓 도망쳤는데 가는 길에 이제 흘려놓은 핏자국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었어요. 김 씨도 이 씨를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자, 가다가 이 씨가 쓰러졌잖아요. 근데 그때 그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요. 그걸 보고서 김 씨가 그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씨는 이후에 목에 찔린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을 했죠. 이 씨를 살해하고 현장을 벗어난 김 씨는 남편의 설득 끝에 지구대를 찾아와서 자수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말이에요. 범행 동기도 명백하고 범인이 또 자수한 상황인데 문제는 있었어요. 정말로 노래방 안에서 추행이 있었냐는 거예요. 추행이 있었다고 인정이 돼야지만 이 김 씨의 범행도 어느 정도 참작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재판부가 추행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김 씨는 무고한 사람을 죽인 꼴이 됩니다. 중형을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씨는 사망했고 딸의 주장만 남게 되면서 이 씨가 정말 추행을 했는가 뭐 이런 사실을 밝히는 게 되게 어려워진 거예요. 게다가 사망한 교사를 옹호하는 학생들의 글도 있었잖아요.
정말 이 씨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망한 걸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학생을 새벽까지 술집, 노래방, 여기저기 데리고 다닌 이 씨의 행동도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자, 이때 제보가 하나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제보 내용이었어요. 같은 학교 여학생의 제보였어요. 사건이 벌어지기 한 달 전에 취업 면접이 있었던 날, 그 해당 교사 이 씨의 차를 타고 면접을 갔다 왔던 일이 있었대요. 면접이 끝나고 이 씨가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해서 차에 탑니다. 그런데 이 씨가 귀엽다면서 학생의 턱을 만졌고, 뭐 술 마시자, 선생님 집 갈까? 너무 귀여워서 너 납치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집에 도착한 뒤에도 집에 누구 계셔? 이렇게 물어보고, 아버지 계시는데요? 이러면 아쉽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당시에 왜 학교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걸까요? 학생에 따르면 이후에도 교사가 취업을 빌미로 계속 연락을 해왔고, 그런 상황에서 학교와 부모님에게 알리기는 어려웠다고 밝힙니다. 어머니 김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요. 재판이 시작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추행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어머니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요. 재판부가 밝힌 감경 및 가중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형 사유는 교사의 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범행의 유일한 동기에 해당한다. 피해자, 교사 이 씨의 일부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게 감형 사유예요. 그리고 가중 사유는 계획적 범행의 정황이 보인다는 거예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남동생에게 뭐 오늘 죽이고 나 감방 간다 이런 문자 보냈던 게 있었죠. 이게 이제 가중 사유가 됩니다. 재판부는 일부 밝혀진 피해자 이 씨의 행적과 김 씨가 격분하게 된 동기가 다소 일치하는 정황이 있다고 해서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면서 양형의 이유를 밝힙니다. 이후에 진행된 항소심에서 김 씨는 감형을 받아 징역 7년형이 확정이 돼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점이 인정되고 김 씨가 후회하고 참회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 보증금을 빼서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면서 감형 사유를 전했습니다. 최종 자료가 항소심까지 있는 걸 보면 상고는 따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사건은 좀 여러모로 되게 안타까움이 많이 남는 사건이었어요. 범행 동기만 생각을 하면 김 씨의 심경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행 법질서에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사적 제재나 복수는 허용되지 않아요. 때문에 김 씨의 범행은 이해는 될지언정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남겨진 딸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얘기를 안 했으면, 나만 참았으면 엄마가 그런 일을 안 저지르지 않았을까라면서 자책합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았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두 딸은 맞벌이로 생계를 꾸리는 부모님을 돕겠다면서 고졸 취업을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그런 딸의 마음을 알고 있었죠. 경찰 진술에서 그녀는 애들한테 미안한 것도 많은데 이런 일이 겹치니 엄마로서 더 화가 난 것 같다라는 심경을 밝힙니다. 그녀는 딸이 더는 상처받지 않고 잘 지내길 바랬는데 더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후회된다면서 남겨진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준비한 청주 교사 살인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의 심정은 저도 이해는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행동 때문에 본인이 너무 힘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 잘했다 못했다 이 얘기를 떠나서 조금 참았으면, 그러니까 그 참는다는 게 그 사람의 죄가 적어서, 성추행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서 참으란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정말 죽여 마땅할 정도로 밉지만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게끔 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안타까워. 왜냐면 결국에는 본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본인의 인생, 그리고 가족들도 상처받고, 물론 이제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법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준비한 사건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16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고 범인도 잡혔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그런 사건인데 2023년에 최근에 사건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거든요.
앞으로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스토리를 쭉 풀어가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끄지 마시고. 이런 사건이 생기면 당연히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 뭐 가해자에 대한 분노, 이런 감정은 당연히 우리가 느끼지만, 이 사건은 좀 유난히, 좀 상당히 기괴하다, 오싹하다, 그런 느낌이 지배했던 사건이었거든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건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2007년 2월 28일에 한 응급구조센터로 신고 전화가 걸려와요. 신고자는 30,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었는데, 이 신고 내용이 정말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5명의 아이들을 죽였고 자살을 시도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구급대원들과 경찰은 심상치 않은 신고 전화에 그녀의 집으로 출동합니다. 집 내부가 아주 고요했는데 묘하게 뭔지 모를 그런 위화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문에는 빨간색 마커로 경찰에 연락해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고요. 집 안에는 TV 소리만 들렸습니다. 내부를 수색하던 경찰이 안방에 들어섰는데 여기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정말로 신고 내용처럼 침대 위에 사망한 4명의 어린아이들의 시신이 나란히 눕혀져 있었던 거예요. 더 끔찍한 건 하나같이 흉기로 목이 그어진 상태였다는 거죠. 침대 위에는 3명의 여자아이, 그리고 1명의 남자아이 시신이 있었는데요. 일부는 머리에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었고, 인형을 안고 있었던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피를 흘리고 있는 여성이 쓰러져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신고자이자 살해된 아이들의 엄마였습니다. 본인도 큰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어쨌든, 그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었던 신고 내용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자, 경찰이 구급대원에게 그녀의 치료를 맡겼고요. 계속해서 집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분명히 아까 신고 전화에서는 자신이 5명의 아이를 살해했다고 말했었잖아요. 나머지 한 구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장실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화장실 바닥에 이렇게 전시하듯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녀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역시 다른 아이들처럼 목이 베어 있는 상태였어요. 경찰은 이 여성이 자신의 아이들을 모두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걸로 추정을 했고요. 체포와 동시에 병원으로 호송돼서 치료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건이 보도되면서 정말 경찰부터 언론을 통해 사건을 접한 사람들까지 말 그대로 충격으로 발칵 뒤집혔어요. 친모가 다섯 아이를 죽였다.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의 자세한 전말이 보도되면서 그 충격이 두 배로 커집니다. 범인인 엄마가 교사 출신이고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범행에 대한 동기를 추측하는 보도며 인터넷 게시물들이며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만큼 엄청나게 이슈가 됐던 사건이었어요. 무엇보다 제일 충격을 받은 사람은 범인의 남편이었습니다. 아이들 아빠죠. 이 남편은 모로코 사람이었는데 사건 당시에는 본가에 가 있었대요. 모로코에. 뭐 가족들도 만나고 여행도 할겸 갔던 거예요. 사건 당일에 귀국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그녀는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약간 미소를 띠고 있는 이 여성이 사망한 아이들의 엄마. 이 사건으로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된 제네비브 레르미트입니다. 당시 나이 40살이었어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요. 정신질환 때문에 정기적으로 상담의 약물치료도 받고 있었습니다. 몸이 좋진 않았는데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었고, 뭐 폭력적인 성향도 보이지는 않았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거죠.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 아이들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외부인과의 동거를 하면서 자녀를 죽이도록 내몰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외부인과의 동거? 외부인이 누굴까요? 그녀가 말한 외부인은요. 남편이 양아버지처럼 따르는 사람이자 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50대의 스위스인 의사 미셸 샤르였어요. 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본 결과 그녀의 주장을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사가 평소에 금전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 가족을 지원해주던 사람이었어요. 사건이 벌어졌던 가족이 살던 집, 이것도 의사가 대출해서
마련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1층에는 레르미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고요. 이 의사는 2층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오히려 바깥으로 돌았고 그 남편을 대신해서 이 의사가 가족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당연히 의사에 대해 가진 그녀의 불만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거기다 정신질환도 있었기 때문에 뭐 하는 말들마다 100% 다 신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레르미트와 가족의 과거를 통해 범행에 이르게 된 인과를 밝혀내려고 노력해요. 자, 지금부터는 판결문 내용을 토대로 사건 이전까지 이 가족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재구성해 볼게요. 레르미트 부부는 1988년에 만나요. 1990년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신혼 초부터 앞서 언급했던 그 미셸 샤르 의사와 동거를 시작해요.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남편은 이 의사의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되게 오래된 인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르미트도 그 아파트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이 의사와 남편의 인연은 이미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혼 이전이죠. 남편의 고향인 모로코에서부터 남편의 가족들과 이 의사가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벨기에에서는 의사가 남편의 보호자 역할을 해주고 남편은 또 양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따랐고요. 처음에 결혼할 때 레르미트는 그 의사와의 동거가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 의사 집에서 사는 거 뭐 딱히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살았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991년이 됐고요. 레르미트는 지역 학교에 교사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듬해인 92년에 첫 딸을 낳죠. 아이가 태어나면서 의사는 본인과 부부가 거주할 집을 새로 구입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살던 아파트를 개조해서 여기는 의원으로 개업을 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의원의 파트타임으로 고용합니다. 98년도부터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일자리를 줬어요. 자, 이 기간 동안 의사는 가족의 휴가비, 주택 수리비, 가족의 생명보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비용을 본인이 다 부담해요. 정말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았던 거죠. 이런 의사의 지원 속에 그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갔고요. 95년에 둘째 딸을 출산합니다. 근데 출산 이후부터 레르미트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산후 우울증 다 들어보셨죠? 이게 온 거예요. 산후 우울증은 출산 후 4주 사이에 되게 심해지는 우울감 그리고 그로 인한 증상을 얘기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눈물이 나고 식욕도 없고 죄책감도 경험합니다. 심하면 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 뭐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까지도 한다고 해요.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몇 달에서 몇 년 동안이나 증상이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 산후 우울증 때문에 레르미트가 결국엔 1995년에 교사직을 휴직하게 돼요. 정해진 휴직 기간은 1996년 8월까지였는데 결과적으로 교사직으로 다시 못 돌아와요. 왜냐면 휴직 사유가 이게 육아휴직이 아니라 정신적인 이유였고 어린 학생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복직 심사가 되게 까다로웠던 거죠. 정신과 전문의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레르미트가 교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립니다. 자, 그럼 휴직 기간 동안 좀 나아졌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증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이후에 그녀는 97년, 99년에 두 딸을 출산했고요. 의사와 함께 브뤼셀로 떠납니다. 근교의 지방도시로 이사를 가요. 이곳이 사건이 벌어진 그 집이었어요. 이렇게 1층엔 부부와 가족, 그리고 2층에는 의사가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집으로 이사 온 시기부터 부부 사이가 점점 안 좋아져요. 이 무렵부터 남편이 집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져요. 뭐 술집 스파가 단골이었대요. 너무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모로코에 있는 본가의 가족들을 만난다면서 매년 여러 차례 혼자 여행을 떠났는데 기간은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 다양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를 여러 명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집 밖으로 돌고 혼자 여행 다니고 부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다가 2003년에 그들은 아들을 출산해요. 이 다섯 번째 출산 이후부터 레르미트의 정신 상태는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해요. 원래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녀에게 문제가 생긴 걸 제일 먼저 알아챈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미셸 샤르, 이 동거인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다섯 번째 출산 다음 해인 2004년에 그녀에게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해보라고 권유를 해요. 이때부터 그녀는 한 달에 한 번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요. 항우울제, 수면제, 항불안제를 처방받아서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그녀에 대해 기록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2004년부터 사건이 벌어진 2007년까지의 기록이에요.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항상 매우 긴장된 것처럼 보인다. 신경적인 피로로 고통받고 있다. 사회적 위축 증상이 보인다. 사회적 위축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회피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타인과의 어떤 사회성 기술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자, 그리고 집안일을 하는 동안 보이는 비정상적인 탈진 증상이 있다. 근데 지속적인 상담에 약물치료를 했음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요. 결국에는 2006년부터 3주에 한 번씩 상담을 받기 시작합니다. 원래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3주에 한 번으로 텀을 조금 좁힌 거예요. 그리고 상담 기록은 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의미심장해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피로의 이유를 동거인인 의사의 존재와 연관시키고 있다. 동거인에 대해 경제적으로 의존을 하면서도 침입자라고 생각하는 양면성, 자기 모순을 보인다. 자,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게 2007년 2월이잖아요. 2월에 들어서면서 그녀는 상담에서 한두 차례 흉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날카로운 칼 이런 거요. 담당 의사는 그녀의 말을 듣고 충동 공포증으로 해석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국내에는 뭐 충동 공포증 이렇게 치면 없는 용어라서 제가 좀 스킵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박장애나 강박사고 이런 거하고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좀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좀 써주세요. 정신과 의사는 그녀가 칼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거를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런 말들이 나온 게 2007년 2월이었죠. 23일이 됩니다. 남편이 집을 비우고 모로코로 가는 일정이 잡히게 돼요. 2월 28일, 남편이 모로코에서 집으로 돌아오기로 한 날이자 사건이 벌어진 당일이죠. 시작은 평범했어요, 하루의 시작은. 레르미트는 예약해놨던 큰딸의 피부과 진료를 마치고 나머지 아이들을 학교 시간에 맞춰 픽업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와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에게 환청이 들렸대요. 진술에 따르면 기계가 작동 중입니다.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갑자기 방으로 가서 두 통의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자매들에게 보내는 보석이 담겨져 있는 편지였고요. 이게 잘 들어보시면 앞뒤 상황에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작동 중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들어가서 자매들에게 보석에 담긴 편지를 쓰고 다른 하나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특히나 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좀 보면 되게 급작스러운 분노가 담겨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동거인 의사가 또 나오는데 의사에 대해서 자신의 남편, 자녀 뭐 이런 친밀감을 훔친 썩은 놈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또 자신의 걱정과 염려를 듣지 않는 남편을 귀머거리, 맹인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두 통의 편지를 작성해서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가서 편지를 붙였고요. 식료품점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식칼 두 자루를 훔쳐요.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거실에 모여서 재밌게 TV를 보고 있었어요. 에르미트는 보이지 않게 칼을 숨겼고 넷째 딸만 살짝 방으로 불러서 입에 담기도 힘든 정말 설명하기도 어려운 범행을 시작합니다. 방으로 들어온 7살 넷째의 목을 조르기 시작해요. 아이가 깜짝 놀라서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을 합니다. 레르미트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흉기로 아이의 목을 그어 살해합니다. 이어서 3살 막내 아들도 불러들여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요. 욕실 싱크대에서 칼을 씻고 다음 범행을 이어가요. 9살 셋째 딸에게는 깜짝 선물이 있다면서 이 집에 사무실이라고 불리는 방이 있는데 여기로 아이를 유인해요. 너무 잔인한데 애를 의자에 앉히거든요. 선물을 준다고. 그리고 손수건으로 그 아이의 눈을 가린 뒤에 대리석 명판으로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리고 똑같이 목을 그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12살 둘째 딸이에요. 똑같은 공간에서 의자에 앉혀서 목을 긋는 방식은 전과 같았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다른 행동을 보여요. 시신을 화장실로 가져가서 바닥에 눕힙니다. 그리고 욕실 거울에 JUD라는 글자를 적은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이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 그녀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래는 J-U-D-A-S, 유다, 배신자라는 단어를 쓰려고 했다는 거죠. 성경에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넘긴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 그 이름을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아이의 시신을 옮겨놓고 이런 글자를 써놓으려고 했을까? 이유는 또 그 동거인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둘째 딸은 의사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였다. 나는 그 동거인 의사를 해치고 싶었다. 아마도 추측이긴 한데 아이도 의사를 잘 따랐고 둘이 또 친하게 지냈는데 이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신은 이 의사가 너무 싫은데 내가 싫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뭔가 배신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마지막 희생자는 14살 첫째 딸이었습니다. 레르미트는 이번에도 선물이 있다고 사무실로 유인을 했고요. 뒤에서 공격을 해요. 14살 정도가 되면은 보통 키도 엄마랑 비슷해지죠.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싸움도 좀 있었어요. 결국 그녀의 손에 첫째도 사망하게 됩니다. 어느 평범한 날 TV를 보던 아이들을 모두 죽인 그녀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요. 흉기를 들어서 자신에게로 향하게 한 다음에 바닥에 쓰러지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사망에 이를 만큼 뭐 상처가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레르미트는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지 빨간 마커를 들어서 문에다가 경찰에 연락하라 이렇게 쓴 종이를 붙이고 응급센터에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번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해도 다섯 아이들을 모두 살해한 그녀에 대한 비난 여론은 아주 거셌어요. 당연한 결과죠. 특히나 수법이 지나치게 잔인했다는 점에서 정말 그 충격과 논란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보통은요, 이런 비슷한 사건들, 그러니까 뭐 자녀들을 죽이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은 다 같이 뭐 한 번에 불을 지르거나 아니면 다 같이 물에 빠지거나 이런 방법을 선택하거든요. 그런데 레르미트는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따로 불러서 뭐 선물을 주겠다, 뭐 배신자 이런 이상한 방법으로 그야말로 하나씩 죽여나갑니다. 너무 잔인하죠. 그래서 앞서서 유례없는 사건, 기괴하고 소름돋고 오싹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레르미트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에 섭니다. 재판에서도 그녀는 동거인 의사에 대한 불만과 적개심만 표출했고요. 이런 분노가 왜 아이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표출돼야 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어요. 스스로도 뭔가 생각에 대해서 정리를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가 범행을 자백했고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만큼 이 사건은 논쟁의 여지가 없었는데요. 한 가지 쟁점은 있었어요. 사건 중반부터 여러분들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에 대한 어떤 정상 참작 여부죠. 변호인단은 정신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녀를 감옥에 보내선 안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정신질환이 있어서 사람을 죽였으면 그런 결과가 일단 생겼으면 더더욱 사실 격리를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배심원단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변호인단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학적 증거를 들은 배심원단은 계획적 살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요. 결과적으로 그녀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의학적 증언에 대해서 계속 찾아봤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못 찾았어요. 근데 추정을 좀 해보자면 검사 쪽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이 의사가. 이런 걸 보면 아마도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어도 계획적인 범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 이런 증언을 한 걸로 추측이 됩니다. 마지막 변론에서 그녀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아들을 주었고 아들을 죽였다. 나는 내 잘못으로 모든 아이들을 잃었다. 아이들은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됐다. 나는 내 생애가 끝날 때까지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것이 나의 벌이다. 한순간에 가정이 풍비박산났죠. 남편은 아내와의 이혼소송으로 인해 큰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됩니다. 아내가 재판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벨기에법에 따라서 남편이 비용을 다 떠안아야 했거든요. 사건 이후 2010년 그는 재혼했고요. 새로운 가정을 꾸린 뒤에 딸을 키우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이 서서히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3년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거든요. 2023년 2월 28일에
제네비브 레르미트가 본인의 요청에 따라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정신질환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면서 2019년에 정신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얼마 뒤에 안락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영구적인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그 이유였어요. 벨기에에서는 뭐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뭐 견디기 힘든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녀가 자신의 결정을 충분히 인지한 채 합리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안락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밝힙니다. 2023년 2월 28일, 16년 전 아이들을 살해했던 날과 같은 날, 그녀는 안락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청자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